웰컴 투 헤이 베어스. 9월 10일 추석입니다. JTBC 마라톤의 57회 남겨둔 시점입니다. 다들 뭐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저도 지금 본가에 와 있습니다. 뭐 옛날처럼 뭐 친척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촐하게 부모님이랑 뭐 삼겹살 굽고 뭐 갈비 굽고 소맥 말고 뭐 이것저것 다 먹고 있습니다. 추석이라고 운동을 못 하는 건 아니죠. 저는 운동 장비 싹 챙겨서 여기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6월 19일에 있었던 김해 숲길 마라톤 하프 청년부 2위 썰을 풀어보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기록으로 하면 시상권 바깥으로 밀립니다. 근데 여기는 작년부 청년부를 따로 시상해서 감사히 2위를 했습니다. 이때 엄청 더웠습니다. 사실 6월달만 돼도 그냥 여름 경기입니다. 제가 이 대회 당일 멘탈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안 가려다가 뭐 돈 다 냈고 뭐 등록까지 다 했는데 일단 대회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 김해 운동장은 굉장히 흥이 넘치고 대회 분위기가 났습니다. 2019년 이후 2년간 문 닫았다가 간신히 열린 대회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동호회 선배들이 몸 풀기 막 춤추시는 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는 스타트 끊자마자 아스팔트 오르막을 선사합니다. 압도적 경사. 와 진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시작하자마자 페이스 330으로 달려나가시는 분들이 여기서는 0.7km 아스팔트 언덕 구간에서 정신이 나가버리고 걸어버리십니다. 여기 일은 정말 쪼잔하고 작은 보폭으로 달리는 자세를 유지하며 천천히 올라가야 합니다. 1.7km 진행되면 거기서는 이제 사실상 초상위권 그룹이 형성이 되고 이게 끝까지 갑니다. 하프 코스니까 10km 지점에서 반환하는데 계속해서 앞주자랑 뒷주자 길이가 넓어집니다. 뭐 트레일뿐만이 아니라 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 숲길 마라톤이 총 상승 고도는 759m로 나왔습니다. 사실상 잘 포장된 길을 달리는 트레일 러닝이죠. 근데 전 아직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8km 지점에서 양쪽 종아리에 쥐가 났습니다. 아직 오르막이 안 끝났는데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저도 심박이 터질 것처럼 초반에 빨리 가긴 했지만 이렇게 쥐가 난다고 내가 그렇게 언덕 훈련량이 모자라나? 아니면 카본화를 신고 언덕을 뛴 최초의 경기라 그런가? 당시 신었던 게 메타스피드 스카이 시리즈 2021년 버전 빨간 버전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카본화가 원인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따지면 이거 다음에 7월달에 태종대 마라톤 28km에서도 초반에 쥐가 났어야지. 그땐 막판 빼고는 그냥 무난히 경기 진행됐거든요. 언덕이든 뭐든 그냥 포어풋 발끝으로 팍팍 스피드하게 가면 비복근과 발목에 무리가 갑니다. 짧은 거리면 그렇게 가는 게 맞지만 하프코스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우리가 스프린터도 아니고 언덕에서 20km짜리 되면 세워라 내워라 해도 굉장히 충분히 긴 거리입니다. 자기 평소 페이스를 생각하면 언덕에서는 슬로우하게 가는 게 맞습니다. 여튼 앞에 두 명인가 있었는데 그냥 쥐가 나니까 더 이상 추적이 안 됩니다. 그 와중에 뒤에서 계속 쫓아오다가 한번 따라잡혔다가 뿌리친 분이 있는데 어떤 빨간 싱글이었거든요. 결국 역전됐습니다. 어차피 의미 없는 게 제가 이제 반환하고 내리막에서 비복근에 쥐가 나는 증상은 정말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포기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뭐 욕까지 와가지고 포기하면 뭐해. 어차피 시작한 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내리막을 갈 때마다 계속해서 쥐가 올라옵니다. 최대한 뒤꿈치로 지면을 닿으며 햄스트링 근육을 쓰게끔 조정하며 내리막을 내려왔지만 그 사이에 꽤 많은 사람들한테 추월됐습니다. 그냥 마음 내려놓고 쥐가 풀리면 속도 내고 쥐 또 올라오면 늦추고 제가 이날 총 1시간 33분으로 들어왔는데 세상에 진짜 이렇게 긴 시간이 어딨어. 와 그나마 어차피 올라온 길을 다시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예측이 되잖아. 그래서 좀 차라리 맘 편히 내려온 것 같습니다. 맘 편히는 좀 아니고 하여간 그렇게 잘 내려왔습니다. 근데 거의 다 내려와서 18km 지점에서 오르막이 나오는데 와 이게 근절하니 문제죠? 내리막에 8km에서 쭉 오다가 갑자기 오르막이 나오면 진짜 사람 좌절합니다.
나중에 지도상으로 확인하니까 출발할 때 왔던 길 역방향이 그냥 맞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왜 주제 찍은 길을 이렇게 힘들게 바꿔서 날 환장하게 하나. 길 안 바꿨거든요. 사람이 힘들면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최초도 거기서 좀 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 걷는 사람을 제가 이날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통과해서 진짜 꼬리인 직전 이제 맨 초반이 그 아스팔트 오르막이 이제 내리막이죠. 거기 0.7km 구간에서 아 뭘 이게 하프인지 10km인지 뭘 하여간 뒤에 누가 또 쫓아오나 싶어서 발을 앞으로 세게 내디던데 쥐가 완전 세게 올라와서 와 진짜 그때 누가 봤으면 진짜 웬 시커먼 사람이 한숨 푹푹 쉬면서 막 내려온 거 다 봤을 겁니다. 속도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답답함을 가슴에 안고 어차피 앞으로만 가면 꼬리 나니까 그냥 묵묵히 갔습니다. 김해 운동장에 들어오며 마지막 꼬리는 하는데 아 진짜 꼬리 라인에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주저앉은 게 아니라 이 1시간 33분 동안 이 기억이 너무 괴로워서 그냥 저기 주저앉아서 앞에 물도 있었거든요? 그냥 그것도 안 마시고 가만히 그냥 있었습니다. 이때 언덕에 대한 공포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나 결국 이거 대회 끝나고 일주일 후에 거제지맥 트레일러닝 대회 아예 안 가잖아. 하여간 뭐 하도 역전을 많이 당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웬걸 갑자기 스태프분이 오더니 청년보 2위 목걸이도 걷어주시더라고요. 아 이때 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든 포기 안 하고 그냥 앞으로 꼬리 나면 뭐 어떻게든 성과를 거둘 수 있구나. 저보다 빨리 들어오신 선배님들이 많은데 난 시상을 청년부 장년부 나눠서 하는지도 몰랐어. 금액도 확인 안 했고 원래 신청할 때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런 거 신경 쓰면 사람이 너무 계산적이 되고 경기할 때 방해가 됩니다. 어쨌든 뭐 우연히 입상한 거에 감사하고 또 그냥 감사하는 거죠 뭐. 그냥 달리기 있어서 그냥 끝까지 존버하는 것 그 끝에 성과도 거둔다는 게 참 기쁜 일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추석 많은 분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소맥 엄청 많아 드시고 계실 거다 생각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가위잖아요. 많이 먹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너무 기분 좋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해서. 하지만 이제 추석 끝나면 식이요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LSD 하던 날 새벽에 소고기 미역국에 안성탕면 끓여먹던 제가. 예, 추석 잘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